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은 제조간접비 배부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별원가 계산을 약간 업그레이드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정상 개별원가 계산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요거 좀 공부하시면 딱될것 같습니다. 요쪽은요, 그뭐 제조간접비 과소 과대 뭐 배부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그 배부 차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볼 거고요. 맨 처음에는 그냥 단순 배부 기준 이런 것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개별원가 계산은요, 주문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제품을 생산할 때 쓰이는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다품종 소량 생산 시스템에 특화되는 거죠. 이거의 반대는 대량 생산인데요. 이 대량 생산은 차후에 공부할 종합원가 계산하고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 보면은 계열과 종합의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 언제 쓰이는가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계별은 다품종 소량 생산, 즉 주문에 의한 생산 방식에 쓰이는 거고요. 대량 생산일 때는 종합원가 계산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품별 작업별로 원가를 집계를 합니다. 그리고 작업원가표 또는 제조지선한 양식에다가 원가를 기재를 하고 배부를 하는데요. 일단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은 제조간접비 배부예요. 제품별로 배부되는 제조간접비가 많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간접비를 어떻게 배부할 것인가, 이게 개별원가 계산의 핵심 포인트가 되겠어요. 주로 배나 항공기 같이 단가가 크고 제조시간이 오래 걸리는 제품에 적용되고요. 그 외에도 주문 생산되는 제품에 개별원가 계산이 쓰입니다. 개별원가 계산에서는 인위적인 기준으로 제조간접비 배부하는데요. 보통 직접 노무 시간, 직접 원가 요걸 기준으로 씁니다. 계산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계산이 여기 있죠? 회계 제조 부분의 부분별 배부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제조 1은 기계 작업, 제조 2는 노동 시간 이렇게 돼 있죠. A 제품 관련 자료가 있고요. 이때 A 제품의 제조 간접비 배부액은 뭐냐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제조 간접비 배부율을 계산해서 해당 기준에 곱하면 됩니다. 자, 1 같은 경우는 제조 간접비가 50만 원이고요. 배부 기준이 기계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50만 원 나누기 1000입니다. 그래서 50만 나누기 1000 하면은 제조 1부분의 그 배부액은 시간당 얼마가 돼요? 500이 돼요. 500. 기계 시간당. 그리고 제조 2부분은 노동시간은 노동시간. 자, 500시간 하는 거죠. 그래서 100만 나누기 500 합니다. 자, 100만 나누기 500을 해요. 그러면은 2000시간. 2,000원 금액이 나오죠. 노동시간당 2,000원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기준을 잡은 다음에 이거 가지고 A에다가 배부하면 되는데 A 같은 경우 작업시간, 기계 작업시간 100시간, 노동시간 100시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럼 저걸 다 곱해가지고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500 곱하기 100 하고요. 2,000 곱하기 100 합니다. 그러면은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25만 원이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 제조간접원가 배부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총액이 나오고요. 기준이 나와요.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계산하면 시간당 얼마 나오죠? 그래서 그 시간당 얼마를 관련된 기준에다 다 곱하면 돼요. 그러면은 제조간접원가 배부가 된다는 거죠. 이게 대표적인 케이스니까 이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더 풀어보세요. 아시겠죠? 답 있죠? 예. 시간당 500, 그러니까 기계 작업 시간당 500, 직접 노동 시간당 2,000 이렇게 되죠? 그래서 각각 기준에 곱해가지고, 총 배부액을 계산하는 거죠. 예. 요게 이제 기준입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문제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예상 문제인데요. 자, 1번 보실게요.
개별원가 계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제조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다. 저 배부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발생 안 한다? 말이 안 되죠? 1번의 답은 1번이에요. 나머지 맞습니다. 특히 3, 4번. 확실히 맞는 거고요. 조선 건축 출판. 그러니까 주문 제작을 하는 업종의 경우, 개별원가가 잘 쓰이겠죠. 출판업은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 제조간접비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1번이 확실히 틀렸으니까, 1번을 답으로 쓰시면 됩니다. 오케이, 넘어가죠. 자, 2번. 개별원가 계산에 가장 적합한 업종은 이렇게 되어 있죠. 뭐겠어요? 건설업이죠? 3개 기억하십니다. 잘 나오는 거 3개. 선박, 항공기, 건설. 이 3개는 잘 나와요. 개별원가하고 궁합이 잘 맞습니다. 건설 같은 경우 대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개별원가를 쓰는 거죠. and 혹시나 뭐가 나온다면은 주문 생산하고 연관이 있는 거 쓰면 되겠죠. 따라서 2번의 답은 1번 되겠습니다. 3번 보실게요. 개별원가에 대한 회계 처리로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요거는 원가의 기본으로 문제하고 비슷하네요. 1번, 재료 구입 시. 재료 구입하면은 차변의 재료, 대변의 현금이죠. 네. 그 1번은 아니네요. 저건 아마 제공품 대체품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 농업비 지급 시. 이것도 잘못됐죠. 그냥 저건 대체가 아니고요. 농업비를 지급하는 거니까 차변의 농업비, 대변의 현금 이렇게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제공품으로 대체가 되면은 1번 같은 붕괴 나오겠죠. 3번, 배부시. 이게 답이겠네요. 3번. 제조간접비가 제공품으로 흡수가 되죠. 예, 배부라는 거는 제공품 금액이 늦겠다는 얘기니까 3번이 맞습니다. 4번, 생산 완료 시. 전 반대로 됐어요. 생산이 완료되면 제공품이 뭘로 바뀌어요? 제품으로 바뀌죠? 따라서 3번의 답은 3이 되겠습니다. 4번 보실게요. 이건 3번의 연장선인데. 개별원가 계산에서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대체되는 건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뭐겠어요? 완성이죠, 완성. 완성된 거. 그럼 몇 번이죠? 완성된 거. 3번이에요, 3번. 판매는 아닙니다. 판매는 너무 멀리 갔어요. 판매라면 매출원가 계정을 대체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의 답은 3번이다. 제공품에서 제품으로 가는 거는 완성됐다 이 소리잖아요. 그죠? 이거 원가의 기본으로서 이야기 드린 것 같아요. 4번의 답은 3입니다. 5번. 다음은 개별원가를 시행하고 있는 명성공업의 7월 말 현재 원가 계산이다. 제품 계정과 관련된 붕괴를 옳은 것으로 되어 있죠. 제품 계정이라는 건 완성된 거를 따져보라는 얘기예요. 작업이 3개가 있는데 하나가 완성됐죠. 하나. 그러면은 제품으로 대체되는 거는 저201, 11,400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붕괴를 보시면 이렇게 되겠죠. 일단 완성됐으면 차변의 제품 이렇게 놔야 되죠. 차변의 제품, 대변의 제공품 이렇게 되죠. 그래서 붕괴를 보면은 일단 2, 4번 아니에요. 2, 4번은 11,400원 아니잖아요. 그럼 1번 아니면 3번인데 이 붕괴를 만족하는 거는 3번이에요. 3번. 그죠? 맞잖아요. 그래서 5번의 답은 3이 됩니다. 그게 어렵진 않은데 조금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완성된 게 뭐냐? 그걸 따지면 됩니다. 6번. 어느 회사 1년간 직접 재료비는 70만 원, 직접 노비는 50만 원, 제조 간접비는 30만 원이다 이렇게 돼 있죠. 한편 제조지서 갑의 직접 재료비는 16만, 직접 노무는 8만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일단 갑의 원가는 16 더하기 8이니까 24만 원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더 나와야 되죠. 제조 간접비가 얼마인가?
아, 이걸 구하는 거네요. 초과는 아니네요. 그죠? 직접 노무비를 기준으로 제조간접비 배부하니까 갑의 배부액이 얼마에 그려 있죠? 그러면 이걸 한번 봐야 돼요. 전체 금액을 봐요, 전체 금액. 노무비가 50이고 제조간접이 30이죠?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조간접비가 30이고 노무비가 50이니까 결론적으로 비율이 60% 나거든요, 60%. 무슨 의미죠? 직접 노무비 60%를 제조간접비로 배부해라. 이런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직접 노무비 60%가 배부되니까 값도 똑같겠죠? 자, 요 8만 원에 60% 얼마야? 8만 원에 60%. 그죠? 4만 8천 원이죠? 따라서 8만 원 곱하기 0.6 해가지고 제조간접비 4만 8천 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다 이거죠. 그럼 6번이 다몇 번이에요? 4번 되겠죠, 4번. 됐나요? 7번 보십니다. 직접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넘버 5에 배부될 제조간접비가 얼마인가 기대 있죠? 자, 여기에 들어가는 게 얼마냐는 얘기고요. 노동시간 기준이에요, 노동시간. 가나다라고 보니까 전체 금액이 나와 있네요, 그죠? 그 중에 일부가 넘버 5로 간것 같아요. 제조간접비 총액이 2만 원이고요. 노동시간이 500시간이에요, 그죠? 2만 나누기 500 하면은 시간당 얼마야? 40이죠? 넘버 5 같은 경우 노동시간이 50시간이니까 50 곱하기 40 합니다. 그러면은, 전체 제조간접비는 얼마예요? 2000이죠, 2000. 아, 넘버 5의 제조간접비. 2000 되죠? 따라서 7번의 답은 3이 되겠다, 이거 3. 넘어가겠습니다. 8번. 요것도 제조간접비 배부액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죠? 그리고 직접원가법에 의해서 배부하고요. 작업 5의 금액이 얼마냐, 작업 5. 작업 5 금액이 4만 8천 원이에요, 그죠? 직접비니까 직접재료 직접물 다 더해야겠죠, 그죠? 그럼 작업 5는 4만 8천 원이고요. 전체 금액은 얼마예요? 전체 금액이 15만 원이에요. 비율로 따지면은 48,000 나누기 15만 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제조간접비는 6만이랍니다. 그럼 배부액이 이렇게 되겠죠? 그죠? 저 계산은 얼마야? 48 나누기 150하고 곱하기 6만 하면 되겠죠? 그럼 19,200 나오겠네. 맞아? 작업 5면 이거죠? 그래서 8번의 답은 4가 되겠습니다. 4. 15,200.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4만 8천이 아니구만요. 4만 6천. 예. 뭔가 살짝 이상해나 했어요. 요새 시력이 안 좋아지나 봐. 이게 앞에 있는 것도 잘못 보는 거 보니. 예. 4만 6천이죠? 요 계산하면은 19,200보다 좀 작겠네요. 4만 6천 곱하기 요거가 0.4니까 이게 18,400 나오겠네. 그죠? 따라서 8번의 답은 3번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4번이 아니고 3번이에요, 3번. 예. 4만 8천 원 잘못 봤어요. 계산이 잘못 나왔는데, 4만 6천 원 하니까 18,400 나옵니다. 예, 죄송합니다. 자, 8번의 답은 3이고요. 자, 9번 보십니다. 이건 지워야겠어요.
서문이 직접 로그비에 비례해서 제조간접비를 실제 배급업을 쓰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직접 로그비에 비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116의 원가가 얼마냐 이렇게 돼 있죠. 자, 전체 원가를 다 구하라는 얘기예요. 직접 로그비에 비례해서 제조간접비를 구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전체 원가 28만 원, 그죠? 직접 로비 원가 28만 원이고요. 제조간접비 42만 원이에요. 요 비율을 따지면 이렇게 되죠? 42만 원 나누기 28. 그렇죠? 그러면 1.5가 나와요, 1.5. 뭔 얘기예요? 직접 로비의 1.5배를 제조간접비로 하라. 이 소리죠? 예. 네. 그러면 넘버 116은 어떻게 돼요? 26,000 곱하기 1.5. 제조간접비가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제조간접비가 39,000원 되겠네. 39,000원. 116의 원가 다 둬야 되죠? 65,000에 11,000이니까 전체 원가는 76,000원이 되겠죠. 그죠? 요거 3개 더 해보세요. 76,000원 되잖아요. 그죠? 따라서 9번의 답은 2번 되겠습니다. 76,000원. 예, 이렇게 해서 개별 원가의 어떤 기본적인 계산법을 봤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보통 직접 노후비 또는 직접 원가, 뭐 노동시간 뭐 이런 것도 나와요. 거기에 맞춰가지고 제조간접비 배부하시면 되고요. 특히나 이제 요 배수 같은 거 구하는 거예요. 배수. 예를 들어 직접 노후비의 50%, 직접 노후비의 1.5배 뭐 이런 식으로 배수를 구하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을 잘 기억을 하시면은 이쪽 파트 문제를 거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요게 거의 대부분이고요. 좀 응용된 게 다음에 나오는데, 그건 또, 그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